안녕하십니까. 콘탁의 음색들을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베를린 시리즈의 목관 악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베를린 시리즈의 스트링을 한번 살펴봤고요. 목관 악기는 여러분들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스트링이 전체 어떤 뼈대와 같이 전체 중심선을 이루는 부분이라면 목관 악기는 양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목관 악기가 없으면은 여러 가지 감정선, 그러니까 감정에 따라 좀 거칠거나 아니면 부드럽거나 한 이런 느낌들을 적재적소에서 내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베를린 우드윈드 시리즈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베를린 우드윈드는 뭐 추가로 팩이 여러 개가 이렇게 발매가 되어서 폴더 안에다가 더 추가로 장착해 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된것 같아요. 메인 컬렉션이 있고요. 여기 보면 메인 컬렉션에 추가로 솔로이스트, 그 다음에 SFX, 그 외에 이제 베이스 클라리넷, 콘트라베이스 클라리넷, E플랫 클라리넷, 그 다음에 솔로 바순, 뭐잘 쌓여 그 쓰이지 않는 오케스트라 내에서 자주 쓰이지 않는 그런 악기이긴 한데 베이스 오보에, 베이스 플룻, 베이스 클라리넷, 솔로 베이스 클라리넷, 베이스 클라리넷은 가끔 쓰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악기들까지도 흔히 사용되진 않지만 효과적인 그런 악기들까지도 전부 다이 정도 되면은 목관 악기를 총망라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거기다가 베를린 우드윈드가 1.0 버전이 있거든요. 1.0 버전을 이 폴더 안에다가 넣고 같이 실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버전업이 되고 나면은 이렇게 그 서피스가 이렇게 바뀌어요. 이 모양으로 바뀌어 버리는데 원래 이게 1.0은 이 모양이 아니었어요. 근데 폴더를 악기 폴더만 요렇게 가지고 오면 여기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안에 있는 음색들도 예전에는 그냥 피콜로부터 플룻, 오보, 잉글리시 온, 클라리넷, 바순까지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베를린 우드윈드의 메인 컬렉션을 들어가면요. 멀티 아티큘레이션, 그다음에 싱글 아티큘레이션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TM 패치, 개별적으로 음색들을 전부 불러와서 쓸수 있는 TM 패치도 따로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싱글 아티큘레이션은 악기 주법별로 전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 얘기를 해요. 네. 레가토, 서스테인, 스타카토, 포르타토, 네. 그 다음에 더블 텅잉, 트리플 텅잉, 트릴, 뭐 이런 거 주법별로 아티큘레이션을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멀티 아티큘레이션에 들어가면 한 음색만 불러오면 거기에서 이렇게 선택해서 쓸수 있도록 돼 있죠. 먼저 피콜로 플룻이 있고 그 다음에 플룻이 1, 2, 3 이렇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플룻 8, 바 이렇게 돼 있죠. 네, 8, 바는 한 옥타브의 더블링으로 연주되는 그런 악기고요. 그 다음에 오보에 원, 투, 그 다음에 잉글리시 혼, 클라리넷 원, 투, 클라리넷 앙상블, 바순, 바순 1, 2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미리 조금 불러놨는데요. 플룻 1 음색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주 창화하게 샘플링이 잘된 음색이죠.
지난번에 우리 스트링에서도 보셨겠지만은 요 앞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것은 모노이면서 네, 이렇게 두 개가 연주가 안 돼요. 모노이기 때문에. 그리고 레가토로 연주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음색입니다. 제일 기본 음색은 이렇게 레가토로 연주되는 모노 음색으로 되어 있어요. 화음이 연주가 안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좋은 것은 요 레가토 음색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짧게 끊으면 스타카토와 같이 소리를 만들어 주기도 해요. 이렇게. 네. 악기 음색을 이렇게 콘탁에서 선택을 하면 밑에 이렇게 건반에 여러 가지가 표시가 되죠. 이 중에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과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는데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음역입니다. 이 악기로 샘플링되어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음의 범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있으면은 각 악기의 음역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겠죠. C음부터 소리가 나옵니다. 최저음이 한 옥타브 밑에 C음. 이렇게 세 옥타브 정도 되는 음역을 갖고 있고요. 그 위의 음역은 아예 못 내는 건 아닌데 매우 소리가 거칠고 좋지 않기 때문에 피콜로로 대신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 이상 플룻에서는 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음역 네. 밑에 있는 이 옥타브 그냥 솔로로 연주할 때는 매우 플룻에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긴 해요. 최소 뭐 피아노나 이런 반주에 맞춰서 소리 낼 때는 플룻이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오케스트라 합주로 들어가 버리면 오케스트라가 동시에 소리 내고 있는 중에 이 음역은 거의 플룻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겠죠. 잘 안 들리는 음역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 두 옥타브쯤에 있는 소리 네, 요 음역을 주로 사용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고음역도 더블링으로 소리를 많이 내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굉장히 귀를 자극하는 그런 고음역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빨간색은 악기 음색을 선택하는 거죠. 이렇게 C, C샵, D 이렇게 누르면 여기서 악기 음색이 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D음은 스타카토. 그 다음에 스타카토 쇼트라고 되어 있는데 뭐 따지면 스타카티시모 정도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잘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스타카토 나오는 부분 네, 이렇게 스타카토로 나오는 부분과 네, 레가토로 나오는 부분을 이렇게 왼손으로 버튼을 눌러서 스위칭을 해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르타토 마찬가지로 나오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죠. 포르타토가 뭔지. 네, 스타카토랑 레가토의 중간쯤 되는 길이로 연주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트릴. 반음으로 트릴 하는 거죠. 목관 악기는 트릴 많이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한음 트릴. 이렇게 트릴 음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이저드 트릴. 네, 이렇게 한 마디 정도 되는 길이가 정해져 있는, 나눠져 있는 그런 트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요 두 개를 뛰어넘고요. 여기다가 뭐 새로 음색을 미저드 트릴 2, 3, 4가 있는데요. 여기 집어넣어서 써도 되고 기본은 장착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 위에 올라가면은 더블 텅잉이 있어요. 더블 텅. 네. 더블 텅은 뭐냐 하면 입으로 제가 흉내내주면은 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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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쿠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투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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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쿠 이렇게 소리를 내서 더블 로 두 번 소리가 연속적으로 나는 건반에서는 우리가 누를 때 한 번 소리가 나고 뗄 때 한 번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활용을 하면 이렇게 더블 터닝을 연출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트리플 터닝도 있어요. 투투쿠 투투쿠 이렇게. 이거 마찬가지로 누를 때 한 번, 뗄 때 한 번, 그리고 네, 또 한 번. 이렇게 떼고 나면은 누르고 뗄 때까지의 길이를 측정해서 그 길이만큼 한 번 더 해줍니다. 그냥 무조건 세리 따는표가 소리가 나는 거죠. 이렇게 누르고 떼고 누르고 떼는 걸 길게 하면 더 한참 있다가 세 번째 소리가 나죠. 빨리 하면 이렇게 트리플 텅이 소리. 재밌는 기능들이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래도 저는 이렇게 맑게 소리 내는 이 플루트 소리 너무 좋아해요. 마찬가지로 베를린 스트링과 마찬가지로 네, 여기 밑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면은 소리를 음원들을 믹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믹스된 음원이 로딩돼 있는 상태예요. 믹스라고 적혀 있죠, 그죠? 네, 이렇게 믹스를 눌러주면 이렇게 로딩이 되면서 믹스. 네. 이 믹스라는 것은 가까이서 마이크를 소리 녹음한 거, 마이크를 가까이해서 네, 플루트 자체를 녹음한 것과 이 울림 효과를 적절하게 전부 다 섞어 놓은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섞어져 있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자기가 직접 섞으면 됩니다. 요 왼쪽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close라고 돼 있는 요걸 눌러주면 마이크 가까이 있는 음원입니다. 그죠? 울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죠? 네, 요 소리
그리고 룸은 울리는 소리예요. 이게. 네, 방 안의 소리들을 네, 울리는 소리죠, 그죠? 네, 요 비율을 적절하게 섞어서 네, 너무 많이 울리는 게 싫으면 요 룸을 조금 줄여주면 될 것이고 네, 콘서트홀처럼 확 울리는 느낌을 내고 싶으면 룸을 올려주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특이한 게 하나 있죠. 우리 스트링에서는 못 본 거죠, 여러분들. 노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이 노이즈는 뭐냐면 볼륨을 높여서 한번 살짝 들어보세요. 텅잉 할 때 나오는 툭 하는 소리 있죠. 네. 이게 지금 소리가 제대로 여러분들한테 들리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키가 이렇게 클릭되는 소리와 툭툭 하는 네. 그 액센트, 노이즈죠. 그게 지금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이즈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레가토를 연주할 때는 이 노이즈가 적게 날 것이고요. 네. 그냥 이렇게 음원을 연주할 때는 이 소리가 좀 더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비율들을 적절하게 믹싱을 하면 네,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냥 믹스로 해두고 사실 해도 뭐 큰 무리가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모듈레이션 휠로 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저는 요거를 이렇게 리본 컨트롤러로 조절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장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조금 연출을 해보면 비교적 굉장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 페이드를 엑스페이드를 이렇게 연출할 수 있게끔 음색이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이나믹 엑스페이드에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플루트 1이 이제 이런 음색인데요. 플루트 2가 음색이 색깔이 좀 달라요. 그죠? 그럼 두 개를 비교해서 보면 플루트는 사뭇 다르죠? 네. 이거는 플루트 악기의 종류에 따라서도 플루트의 소리는 천차만별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연주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굉장히 비르스토조 같이 연주되는 좀 감정선을 되게 유지하고 이런 것들은 플루트 1, 파트 1, 그러니까 악장이 악장이 아니고 퍼스트가 보통 내게 되고요. 플루트 세컨은 보통은 밑에 음을 받치거나 옥타브로 더블링하거나 약간은 좀 절제된 소리를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색도 근데 선호도에 따라서 이 세컨 플룻의 소리가 훨씬 더 필요한 그런 음악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서드도 있습니다. 플룻 서드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그죠? 이렇게 플룻의 퍼스트, 세컨, 서드까지 있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플룻 팔바 멀티 아까 있었죠, 그죠? 네, 팔바 있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한 옥타브로 이렇게 옥타브로 더블링돼서 플룻은 연주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스트링의 바이올린 파트도 마찬가지죠. 바이올린 퍼스트 세컨이 옥타브로 더블링해서 소리가 이렇게 멜로디를 강조하면서 연주되는 경우가 많은 반면에 플룻도 이렇게 옥타브로 더블링된 소리가 많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자, 한 옥타브 위의 소리랑 같이 날 때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올라가면 네, 굉장히 찌르는 소리가 날 겁니다. 네, 플룻에서 나지 않는 소리이기도 하고 피콜로처럼 아주 찌르는 그런 고음역의 소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스타카토도 한번 더 볼까요? 스타카티시모 그 다음에 트릴 트립 더블 터닝 트리플 터닝 다음은 오보에입니다. 오보라고 네. 오보에는 겹리드 악기죠. 네. 플룻은 옆으로 이렇게 부는 악기고 구멍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어서 네. 특이한 각도로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 나는 그런 공명을 울림을 이용을 하는데 오보에는 리드를 이용을 합니다. 예, 나무로 돼 있는 대나무 조각을 두 조각을 겹리드거든요. 두 조각을 붙여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거예요. 뿔피리와 같은 그런 원리죠. 그래서 소리도 뿔피리 같이 빽빽거리는 소리가 나요. 이 악기도 오보에도 네, 악보로는 인시 악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표의 이동 없이 2조 악기가 아니에요. 그냥 최저음은 B 플랫이고요. 대신 이 저음역 예, 이 옥타브에 있는 소리도 오케스트라에서 굉장히 자주 쓰입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빽 하는 그런 이제 날카롭다기보다는 굉장히 자극적인 소리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 음색을 동시에 소리 내도 이 오브의 소리가 도드라지게 이렇게 들어 나옵니다. 네, 뚫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음역도 굉장히 많이 쓴다는 거. 그 다음에 한 옥타브 위. 네. 물론 아주 좋은 음역이고요. 여기도 이 위로 올라가면 쇳소리처럼 약간 좀 못난 소리가 나와요. 못 소리처럼. 네, 이 위의 음역은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플룻보다도 이 음역이 좀 좁죠, 그죠? 네. 그래서 주로 쓰는 음역이 어딘지를 우리는 기본적으로는 알아야 됩니다. 그죠? 네. 오케스트레이션을 할 때 그걸 알아야 엉뚱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들을 내고 있지는 않겠죠. 네. 스타카토도 한번 들어볼까요? 특유의 그 빽빽거리는 소리가 있으니까 스타카토로 했을 때도 아주 발랄한 그런 스타카토를 낼 수가 있겠다, 그죠? 그 다음에 스타카티시모. 포르타토, 트릴, 반음 트릴, 한음 트릴. 이렇게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보에고요. 이제 잉글리쉬온인데 잉글리쉬온도 꼬라앙글레라는 악기로 불리기도 하고요. 잉글리쉬온이라고 이름 붙여서 부르기도 하는데 오케스트라 악기에서 뭐 고전에는 많이 쓰이던 악기가 아닌데요.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필수적인 악기 중에 하나예요. 이 악기는 상당히 음역이 넓지는 않은데 적절한 음역, 그러니까 저음역도 우리가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고 적당한 고음역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악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겹니드 악기고요. 네, 이렇게 앞에 이렇게 꼬부라져서 이렇게 겹니드가 나와 있습니다. 특유의 오보에, 그러니까 꼭 뭐 베이스 오보에인 것처럼 소리가 나는데 약간은 다르죠, 그죠? 네, 뉘앙스가 네, 약간 좀 애절한 듯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스타카토랑 뭐 이런 음색은 다 구비되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클라리넷 한번 볼까요? 네. 뭐 중요한 그런 악기들만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라리넷은 음역이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이렇게 아주 저음역에 있는 소리도 풍부해서 오케스트라 내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요. 솔로에서도 많이 쓰이죠. 이 저음역. 이 클라리넷의 이 저음역이 되게 색깔이 특이하기 때문에 이 음역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클라리넷의 고유의 음역입니다. 여기가 그 다음에 고음역 여기도 뭐 연주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 여러 가지로 연주가 많이 되는 음역이에요.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이 음역들은 너무 이제 날카롭고 모소리가 나죠, 그죠? 그냥 빽빽거리는 삐거리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는 조금 조심해줘야 돼요. 그리고 연주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클라리넷 연주자가. 마찬가지로 스타카토, 그 다음에 스타카티시모 이런 음색들, 더블 터닝, 트리플 터닝도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그 다음에 클라리넷은 한 대만 쓰이는 게 아니라 보통 작은 규모의 오케스트라에서는 플루토 한 대, 오보에도 한 대 정도 이렇게 쓰이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클라리넷은 꼭 한 대만 쓰이는 게 아니라 두 대, 세 대, 많은 경우에는 한 네 대도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클라리넷이 그래서 특별히 여기 앙상블 음색이 베를린 우드윈드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대가 곧 같이 연주하는 소리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으로는 바순 악기 음색입니다. 바순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저음 악기예요. 예, 저음 악기다 보니까 연주되는 부분은 왼쪽에 있고요. 예, 오른손으로 이렇게 스위칭을 할 수 있도록 오른쪽에 이렇게 예, 빨간색으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죠. 바순도 겸리드 악기입니다. 바순도 겸리드 악기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빽빽거리는 오리 같은 그런 소리 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 바순이 저음 악기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저음까지 내려가거든요. 의외로 굉장히 낮은 저음도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텅잉을 이용을 해서 부는 악기든 다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투투투투 예, 하는 텅잉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익살스러운 이런 느낌으로 악기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보여드린 요 악기들, 멀티 아티큘레이션에 있는 이 악기들이 메인 컬렉션에 있는 악기들이고요. 그거 외에도 솔로이스트, 솔로이스트들은 이제 솔로 악기들, 솔로 플루트, 솔로 알토 플루트, 그 다음에 솔로 오보에, 잉글리시 온 클라리넷. 독주악기를 위한 그런 음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렸듯이 베이스 클라리넷부터 이렇게 자주 쓰진 않지만 특수한 악기들. 그 다음에 SFX가 있어요. 요거는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플루트의 SFX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조금 효과음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목관악기로 여러 가지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데 사용되는 게 아니라 특수주법을 이용을 해서 되게 다양한 여러 가지 소리들을 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소리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네. 네. 이거는 입으로 푸르륵 이런 소리를 내요. 네. 플러터링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런 소리, 짧은
플러터링. 그 다음에 밴딩 서스테인. 네, 아주 뭐 미분음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 반음의 반음. 네, 아주 얇은 음을 네, 피치를 살짝 들었다가 네, 내리는. 딴 이렇게 소리 나죠, 그죠? 네, whirling sustain. 그 다음에 배음. 요거는 배음을 아주 짧게 연주하는 거고요. 요거는 배음과 실제 음을 동시에 소리내서 멀티포닉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네, 멀티포닉 소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윈드 노이즈, 그러니까 훅훅 이렇게 예, 실제 소리로 내지 않고 바람 소리를 이용을 해서 네. 이거 말고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톡톡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슬랩 이라는 소리예요. 네. 보통은 이제 그 클래식 음악 중에서도 현대 음악, 예. 컨템포러리 뮤직을 작곡을 하고 하는데 이런 이제 특수 주법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 SFX 음색을 이용을 해서 음악 자체를 만든다기보다는 어떤 특수적인 그런 효과를 위해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베를린 시리즈의 우드윈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